지아의 썬데이 기탐. 보스, 퍼즈. 네, 아, 보스사에서 나온 퍼즈가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되게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데, 왜냐면 이번에 그 신보가 나왔었죠? 스매시 펌킨스. 네. 그 기타 사운드가 완전 그냥 개 퍼즈 기타 사운드로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여기도 한번 어떤 또 퍼즈의 그런 눌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같이 확인을 해보고 보면서 애선대기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라이즈했어. 네. GTA 3000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병호입니다. 예, 3000 프로젝트. 네. 네, 나날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가요? 지금 우리가 한 3일 됐죠. 이제 시작한 지 3일 돼가지고 이제 네.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고 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좀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좀 퍼트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페이스북 안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네,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서서히 다시 페이스북에 손을 대볼까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버즈 페이스북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자, 여기 댓글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라지 헤드님이 그 병호 쌤 계속 훌쩍거리니까 훌쩍거려가지고 주사 맞으시라고. 포천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동에 뭐 일, 의원이 있대요. 예, S, 뭐 S. YS. YS. 영삼 아니야? 김영삼? 네. 이거 가라 청와대. 와, 참.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뭐 불친절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병만 딱 나면 되지. 뭐. 맞아요. 네. 그리고 밑에 광대수영님이 뭐 예전에 플랜저, 페브 플랜저 했을 때 그때 올려주신 건데 입문용으로 참 쓰기 좋을 듯하고, 그리고 이번에 푸파이터스 신보 나왔는데 그 송지아 양이 생각났다고. 오. 푸파이터스도 진짜 너무 좋아하죠. 제가 진짜 좋아해요. 너바나 그 노래가 시원시원하죠. 네, 너바나. 네. 드럼이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네, 막 이런. 안 되겠어, 내가 기타 치고 노래해야겠어. 해서 만든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매시 펌킨스도 이번에 신보가 나왔습니다. 해체했는데 스매시 펌킨스. 네? 근데 다시 재결. 다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번 신보가 나왔는데 그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자, 오늘 할 이 기어와 딱 맞물리는 사운드네요. 예, 기타 사운드가 그냥 정말 그냥 완전 퍼즈예요. 날 퍼즈. 예.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기어 보스 퍼즈. 예. FG5. 네. 네. 퍼즈입니다. 얘는요. 우선 외관이 보스는 옛날부터 퍼즈는 이렇게 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뭔가 시원하고. 예. 뭔가 메탈릭한 그런 사운드. 그렇죠. 메탈릭한 거보다는 좀 이게 치장을 안한 사운드.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날것의 날것의 그런 쇠 느낌. 그렇군요. 자, 제가 이번에 스매시 펌킨스 그 신보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퍼즈 사운드인데 굉장히 탄탄하게 잘 눌려 있어요. 레이어를 한 진짜 한 100번 한 것 같은 기타가 꽉 눌려 있어서. 노래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노래는... 스매시 펌킨스 보컬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야 이러면서 I'm the one. 난 스매싱 펑키스 참 좋아했는데. 네. 노래는 되게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들만의 색깔. 되게 특이하죠. 그게. 네. 장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특이함이 있어요. 무슨 락 밴드 같기도 하지만 모던 락. 얼터브릿지 같으면서도 상큼상큼한 건 또 되게 상큼상큼해요. 네. 좀 인더스트리얼 같은 사운드도 좀 나오고요. 얼터치곤 좀 약한데 뭔가 좀 뭐 좀 느끼하면서도 예, 새벽에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스매싱 펌킨스는 새벽에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참 그 퍼즈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가자. 네, 마샬로 들어볼게요. 마샬. 예. 자, 사운드 갑니다. 가운데.
퍼즈. 너무 퍼즈다. 네. 자, 여기에 모드가 있어요. 퍼즈 모드. F. 저기 모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모드가 모드가 세 개 있는데. 네, F는 그냥 퍼즈 톤이고요. 퍼즈 톤이고 퍼즈 퍼즈 페이스. 퍼즈 페이스. 두 번째가 마에스트로 퍼즈. 아, 그리고 오는 옥타비아 퍼즈. 네, 옥타비아. 그렇게 세 개. 네, 퍼즈 세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네, 그리고 퍼즈를 밑으로 가면요, 퍼즈가 완전 없어져요. 거의 퍼즈 사운드는 안 들리고 그냥 생톤이 나오는 거죠. 클린 톤. 레벨은 뭐 마음대로 조정하면 되고요. 레벨은 일반 레벨에서 조금 커요. 네, 좀 조금 커요. 부스팅 효과도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퍼즈입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팬더에 가서 들어볼까요? 예. 네, 여기서 가볼게요. 진짜 그 눌리는 게 장난 아니네요. 컴프 걸리는 스매싱 게. 스매싱 펌킨스도 옥타비아로 했나보다. 그런가봐. 이거를 한 네다섯 개 하면 레이어한 네. 소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알맹이가 좀 더 있었었죠. 와, 이거 굉장히 좋네. 60~70년대 빈티지한 사운드의 퍼즈에서부터 좀 더 좀 더 현대적인 좀 기계적인 일렉트로닉한 그런 퍼즈 사운드까지. 이게 퍼즈 사운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퍼즈 한 열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예, 그 모아요 막. 디스트 안 사고 퍼즈만 구하죠. 퍼즈만 구하죠. 막 뭐 락앤롤 좋아하고 락카빌리 좋아하시는 분들 막 모으는데 이제 한 이것만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거 사 모으지 마시고. 아, 맞아요. 그 FG 퍼즈 그 1A라는 그런 모델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이 퍼즈 톤, 네 그거와 그리고 퍼즈 페이스, 그리고 그거와 옥타비아. 그리고 옥타비아 페달, 네 굉장히 그 저는 그 가운데 예, 그 모드 그 FG 예 이쪽에서는 퍼즈를 줄이면요 볼륨까지도 줄어들어. 아 그렇죠. 퍼즈 사운드가 거의 그 원 음의 사운드를 대변하는 그런 퍼즈 모드라서 그 외에 이제 퍼즈 페이스랑 옥타비아는 줄여도 그냥 원음, 그냥 그 클린톤은 그냥 살아있고 퍼즈만 날아가는 그런 노브로 되어 있네요. 네. 어떤 거 같아요? 이 퍼즈 소리, 퍼즈 느낌이? 저 지금
여기 세개 들어 있는 거. 포즈톤, 저 포즈페이스, 옥타비아 세 개를 저다 싫어하거든요. 뭐가 하나씩 맞아, 다 부족해. 아, 맞아요. 퍼즈 소리 별로 예, 안 그리고 특히 퍼즈페이스에서는 그 퍼즈 그 많이 올리면 진뭉개져가지고 그쵸. 뭔 어디를 치는 건지도 못 알아듣겠고 맞아요. 그리고 입자가 너무 거칠고 퍼즈톤은 입자가 너무 뭐가 나 있어요. 딱딱해. 따따따 자자자자자자 그리고 옥타비아는 그두 가지의 단점을 합친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아, 딱딱하고 뭉그러져. 그 날은 섰는데 뭉그러진 날이야.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그거를 보스의 기술진들이 예. 아 니네들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 확실히 알아.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진짜 퍼즈 페이스에 원래 우리가 예전에도 했었던 적 있어요. 동그라네. 네, 동그라네. 예. 동그란 예. 그 들으면서 아 이게 왜 명기일까요? 예, 이러면서 제 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이렇게 열어보면 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뭐 하나 딱 하나 들어있잖아. 뭐 예, 배터리만한 거 뭐 하나 들어있고 끝. 저게 진짜 간단하게 예.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든. 요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만하게 만들었을까? 뭐 그런 밝기 게 편하라고 둘러다니지 말라고. 막 기타의 내장에도 될 정도의 회로밖에 예, 예. 없어요. 예. 회로가 굉장히 간단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이건 참. 근데 그 소리를 그 완전 그냥 지저분한 소리를 좀 정리한 느낌. 정리하고 너무 짓뭉그러지게 않게 하고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눅눅하게 안 만들었고 귀가 좀 덜 아프게. 덜 아프고 네.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컴프레싱도 약간 되는 것 같아서 듣기가 참 좋죠. 그 마지막에 옥타비아는 아주 확실하게 컴프가 확실하게 걸리는 거 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얘는요 17만 9천 원이고요 가격대가 요즘 다 이걸로 거의 예, 맞췄죠. 그렇죠. 근데 17만 9천 원에 퍼즈 세 개면 괜찮아요. 근데 퍼즈 페이스 퍼즈 차시는 분은 미쳤어요. 그냥 진짜 광적으로 차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하나 사서 연구해 보시고 이거보다 더 빈티지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은근히 고급형인데 보급형이야. 맞아요. 네. 은근히 고급. 나 그거 이제 옛날에 나온 보스 퍼즈에 조금만 보완한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환골탈태인데요. 네, 거의 다 갈아엎은 사운드라고. 네, 새로 만든 퍼즈인데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오랜 연구를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이렇게 만들어야지 팔리지. 맞아. 네. 얘는 진짜 네, 다른 퍼즈 나는 이 퍼즈 사겠어요. 살려면. 퍼즈를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냐면요. TS9 처음 산 거보다 더 실망했어. 왜 TS9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명기인지 뭐 들려야 명기라 그러지. 그런데 TS9도 실망했는데 퍼즈를 사니까 그 좋은 거 샀어요. 십몇만 원짜리 그 당시로. 근데 드르르 이렇게 울려. 아. 나 줄 끊어진 줄 알았어. 드르르 아, 뭔가 버징 생긴 거 같고 막 드르르 막 해갖고 막 이렇게 점점 퍼즈를 올리면 올릴수록 전입 가경이야. 소리가 나는 건지 고장 난 건지 스피커 찢어진 건지 아 맞아 네. 스피커 찢어진 소리 네. 아주 실망했습니다. 우퍼 나간 소리 이런 소리 나죠. 하지만 이 퍼즈는 좀 예쁘게 좀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줄평은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청출어람으로 하겠습니다. 네. 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그런데 타산지석인가 뭐 타산지석 영웅본색 뭐 이런 베레벨 생각이 나는데 괜찮다. 그 청출어람이 왜 생각이 네. 한 글자도 안 날까? 창피해. 책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저도 창피하네요. 네, 배터리점은요. 8.2점 드릴게요. 그러네요. 80점은 네. 넘어받아야 됩니다. 예, 네. 80점은 좀 이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만약에 지하 형이 퍼즈를 좀 더 좋아하는 퍼즈 팬이었으면은 90대도 노려볼 수도 있었겠죠. 전 되게 뭐 그래요. 그냥 또이또이. 예. 퍼즈 소리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엔 좋지만 그냥 어느 음악에나 다 어울리는 그런 소리는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좀 그 뭔가 그렇죠.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그런 이펙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퍼즈가. 예. 예, 어디에 바를 수도 없고. 아무튼 예. 그래서 오늘 퍼즈와 FG5랑 함께 해 봤고요. 한주평 8.2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멘트 아시죠? 예! 썬탐! 더블 썬탐!